너 어제 1시 넘어서 들어왔네. 어, 나 1시 넘어서 들어왔지. 1시 반에 주무세요. 사장님 문자 왔네. 현대건설 건 어떻게 됐어? 현대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 협상을 하고 있대. 어, 그건 어떻게 됐어? 로봇 만드는데. 그래서 로봇 어떻게 됐어? 잘 만들걸? 그거 있잖아, 로봇은 막 관리차고 합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보스턴 다이나믹스 거거든. 아, 개? 개? 네, 개. 그거를 맨 처음에 군사용으로 만들었었다며? 근데 그게 승인이 안 났대. 배터리가 없어서 적진에 작전을 수행하러 갔는데 배터리 다 돼서. 아, 이틀 연속 땀봉이 다녀. 신랑 내리라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누나가 몇 시 올지 모르겠네. 신선로 같은 거. 신선로 해야지. 맨카페 사나워야 되겠다. 어, 필요하지, 필요하지. 입구부터 쫙 따라가면. 또 뭐 해드려야지? 오, 잘 나온다. 맛있어. 아, 야, 스마트 좀 부탁해. 아, 잘 먹었다. 와, 은행나무 노랗게 물들었다. 유형이 내일 식물원 가볼래? 아니. 그치? 맨날 보는 식물 뭐하러. 그치, 쟤는 진짜 생각해봐. 돈까지 내가면. 내일 수족관 가자, 그럼. 융서빌딩 안 가봤지? 진짜 어릴 때 막 기억도 안 날 때가 없고. 거기 뷔페는 이렇게 뭐 해산물 나오나? 열대역 회사 있습니다. 두 마리 가져왔어요. 지금 구워야겠다. 티난다, 야. 진짜 거기서 죽는 애들은 어떻게 해? 어떻게 처리해? 다른 애들 밥으로 주지 않을까? 너 진짜? 토막내서? 아깝잖아. 어차피 죽은 거. 왜 죽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잘라서 애들 주면 돼. 아, 얘는 너무 잔인하다. 블루어 같은 거 죽으면 자기네가 먹어도 될까? 자기네도 한 번도 못 먹어볼 거 아니야. 돌고래를 식용으로 쓰나? 다 먹지 않을까? 상어는 또 먹잖아. 고래도 먹잖아. 지느러미만 먹잖아. 고래를 잡은 날 먹은 거 이외에는 되게 별로래. 그치, 먹을 거 많은데. 고래밥. 고래 먹어. 맞아, 저 오징어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고래밥에. 바로 가시다, 형? 바로 가야지. 쉬고 있다. 어, 하루 자고 있으면 5시쯤 오겠다. 다녀오겠습니다. 은미야! 깜짝이야. 김 기사 빨리 가. 늦었어. 어머, 신고해라. 어? 왜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저거 있는데. 술 먹고 지금까지 누워 있는 거 아니겠지? 저 죽어. 추워서. 111 뭐야? 114에 물어봐. 112 몇 번이냐고. 저기 가양역 1번 출구 앞에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거든요. 그냥 쓰러져 있는데. 차도에 발이 나온 채로 누워 있어요. 차도 쪽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차 출동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아, 예, 출동 중인 구급대원이에요. 아, 네네네네. 혹시 저 1번 출구 앞으로 가면 될까요? 네, 1번 출구 바로 앞에 쓰러져 있어요. 아, 네. 혹시... 야, 근데 그럼 이제까지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 놈들 왜 이렇게 매정해? 진짜. 빨리. 연락 왔다. 어, 3시까지 오는 거. 3시? 4시 오는 거. 나 그거는 주행이만 해. 그래야겠다. 응. 너 올라가. 나? 나 혼자? 아니야, 나 혼자 갈게. 어. 이제 피부과에서 점 빼기 2차 시술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과 치료를 끝냈습니다. 야! 아, 미친놈아, 아프다! 싫어! 김기사 집으로 가. 어,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타는 거 봐. 야, 사람들 없으려나 뒤에 타도 되는데! 야, 사람들 있을 때 아프다지, 와, 진짜. 아, 오줌 지렸어, 아씨. 너무 아파서? 아니, 마취크림 바르고 누워있었는데 금방 끝나겠지 하고 오줌 참고 있었거든. 끝나자마자 화장실 갔는데 바지 내렸는데 바지가 가방에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야. 아, 나 뭐 어제 오줌 지려갖고 그거 세탁기에 넣어놨거든? 그거 좀 빨아줘. 두 벌 가져왔는데 두 벌 다 지렸어. 알았어. 와, 은행나무 깊다. 김 기사 이제 퇴근해.
고생했어. 준영아 트렁크에 비울? 알았어. 내 거야. 이거만 들고 오면 돼? 어, 닫아. 구리에요, 구. 춤 좀 춰봐. 진짜 허수아비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느낌. 신기하죠? 배웠어 이거 유튜브 보고. 진짜 허수아비가 움직여도 그거보단 잘 움직일 것 같은데? 몇 시에 와? 야, 너 다리 뻗고 잤냐? 나 거기에 다리 올리고 잤어. 한줄이야 이게 힘이 좀. 야, 너 몇 개? 나는 한 다섯 개 하지 나. 여기 잡고 하는 거잖아. 뭐 거기 안에도 잡던데 그냥? 응. 여기 잡고 너무 쉽지. 해봐. 오. 오, 준영 올라가야지. 준영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끝. 어휴. 와, 딱 맞춰 끝냈네. 껍데기가 통하는 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영이. 처음에 뭔가 타다길에 인사 시켜야 돼? 너 문 놓고 하는 거 그냥 찍어줄게. 아 됐어. 아까 많이 찍었어. 배워. 어 맞아. 보여주세요 빨리. 저 이거 아까 태요. 아 뭐야. 오빠가 오빠 문 놓고. 오빠 쟤도 그렇게. 어 형도. 우리 같은 영상 보고 배웠나 봐. 알콩. 어 맞아. 나도 그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거거든. 유상이 일로 오라고 얘기했어? 어. 맞네, 일로. 네, 안 그래도 들어오네. 내가 쏘는 자리야. 아, 그치. 어. 그러니까 준영이가 사주는 거야. 아,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되나? 아, 평소처럼 경찬이라고. 왜? 윤호님, 윤호님. 어, 아니야. 윤호님, 좋지. 그저 비. 이쪽으로 좀 끌어주래? 경찬으로. 아, 요새 너무너무. 그리고, 아, 진짜. 윤영이 진짜 멋있다. 이거 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40만 원 넘으면 안 돼. 40만 원 넘으면 네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넘지 말라. 진짜 잘 오셨어요. 너무 고기가 너무 진짜 좋아요. 빨리 건배 한번 해줘. 우리 윤아를 위하여. 아유. 윤아를 위하여. 나는 잔이 없는데 괜찮아. 고맙다 준영아. 니 덕에 또 오늘 고기 먹네. 혹시 인스타 또 팔로우 좀 해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뭔가 찐이에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지금 찍고 있잖아요. 선생님 상의사에 한마디 가게 소개. 가게 소개 진짜 나가요. 재미없으면 안 나가요. 재미없으면 돌돌돌돌 떨리고 나 뒤지기 싫으면 아우 누나 그러지마. 야 누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기억이 아니야. 전문자였어. 잘 될 줄 모르고 보통 약도 보고 뭐 30만 원 한 번에 선물을 받기로 했는데 유나가 10만 원 더 올려서 40만 원. 야 10만 원 올린 거 내가 올린 거야. 왜 네가 올린 거야? 내가 올린 거야? 동영상 보면 준영이가 아니야 거기 30만 원 결단나 했어. 응 나 사실 이랬는데 30이요. 아 40이요? 30이요. 30이요? 응. 어 영상 빨리 보자. 영상 빨리 보자. 누나 나 선물 뭐 사줄 거야? 정대면은 그 정도야 뭐. 20만원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빨리. 가격 그럼 난 30만원. 그럼 나도 30. 나 30만원. 레드선. 야 어제 얘가 얼마나 막 그 눈을 그 유나 형이 페라리 사고 규화가 페라리 사서 둘이서 털었어. 정말 난 자기를 못 싫어. 어 그렇지. 짠데. 거의 진상이야. 자기가 아쉬워해 놓고서 맨날. 나 근데 이거 어디까지 들어갔는데? 아직 꺼져.
뒤지기 싫으면. 유튜버님이 오셨다 이거 근접 촬영하기엔 좀 볼품이 없어서. 지구에서 질리게 먹고 다시 튀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즈업! 입을. 맛있지? 와이프가 해준 게 더 맛있어. 어? 와이프가 해준 게 더 맛있어. 아 이걸 찍어야지 이걸. 아 이거 와이프가 해준 게 더 맛있어?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 와이프가 해준 게 더 맛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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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커트. 네 영수님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네. 네네. 야 나 7만 원 생겼다. 형님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럼 유나 형은 나한테 6만 7천 원 입금해 주면 돼. 어, 야 나도 다 안 채웠거든. 야 가만. 가만. 아 진짜 나 아 유나 가만.